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실적 부진에 빠진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 자리를 대만의 TSMC에 내준 데 이어서 다른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중국의 반도체 업체와 손을 잡은 것 역시 큰 악재가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반도체 매출액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TSMC의 3분기 매출은 28조 7천억 원으로 직전 1위였던 삼성전자와 2위 인텔을 뛰어넘었습니다. TSMC의 매출이 삼성전자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파운드리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주문을 독식한 영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는 삼성전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신흥 강자인 미국의 마이크론과 중국의 YMTC, 일본의 키옥시아가 삼성의 고객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의 YMTC의 낸드를 채용한다는 사실은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3분기 삼성전자는 어닝쇼크급 실적 부진에 빠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삼성의 주력인 DRAM 가격도 하반기 30% 이상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제조 장비들의 수명이 다 했을 때 새로운 첨단 공정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미중일 3국의 반도체 압박에 미중 공급망 갈등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K반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